범위가 폭력적이었구나. 맨날 맞으면서. 아, 너 준모의 모자가 털모자구나. 정답입니다. 야, 이제 학교에 그런 거 봤어? 어. 긴발 신발 입는다. 아닌데? 띠링, 정답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자 현악기 이야기까지 잠깐 한번 봤었죠? 자, 정상파 이야기. 자, 우리 현악기 다시 보고, 자, 그리고 자 관악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악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대요. 자, 양끝이 붙잡혀져 있는 자 줄에 의한 정상파를 보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줄에 의한 정상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줄에서 나타나는 정상파 얘기를 봅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나요? 이런 모습을 갖게 된대요. 오늘 승호 안 하니? 네. 자, 첫 번째 진동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현의 길이를 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L이라고 할 때 자,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는 끝들은 진동이 자유로울까 자유롭지 못할까?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뭘 갖게 되죠? 네? 마디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끝도 역시 뭐가 돼? 마디가 됩니다. 이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진동 모습이야. 그래서 얘를 기본 진동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진동 모습은 이 사이에 뭘 하나 더 갖게 되는 모습이지? 마디 하나를 더 갖게 돼요. 자, 이 진동 모습은 위에 있는 진동의 몇 배 모습이지? 200배. 두 배가 있는 모습이지, 그지? 모양이 두 배야. 그래서 얘는 두 배 진동. 또는 대학 측에서는 얘를 기본 조화 모드라고 배워. 모드. 얘는 제2조화 모드라고 불러. 오케이? 제2조화 모드다라고 해요. 제2조화. 제이면 범이 동생이잖아. 제이면 범이. 범이 동생 제이. 자, 이번에는 마디 하나가 더 생겨야 합니다. 자, 마디 하나가 더 생기게 하기 위해서 얘는 자,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어? 좀 아닌 것 같아요, 쌤. 아, 진짜. 자, 에? 실망이네요. 아, 실망 안 했어요. 자, 마디 하나가 더 와야 되겠죠? 네. 아, 김밥 먹었더니 자꾸 이 사이에 밥알이 껴서. 그래서 진폭은 똑같죠. 근데 왜 이렇게 그거 잘 그리세요? 그거는 진폭 달라요? 야, 이걸 30년 그렸으면 이제 이 정도는 못 그리면 병신 아니야? 응? 자, 얘는 몇 배 진동이야? 3배 진동. 3배 진동이야. 3배 진동. 3배 진동.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렇다면 얘는 L 속에 파장이 몇 개가 들어가 있지? 하나. 2분의 1만큼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L 속에는 파장이 몇 개 들어있어요? 하나만큼 들어있죠? 파장이 달라지니까 원투를 구분해줬어. 여기서 깔맞춤을 해주는 거야.
얘가 1이라면 얘는 2고 얘는 3이잖아. 깔맞춤을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이 L 속에는 또 몇 개가 들어있죠? 2분의 3 람다. 2분의 3 람다 3만큼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일반화 시키면 L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2분의, 아, 그러지 말고 미리 하지 말고, 미천을 다 쓰게 만드네. 어? 내가 두 개를 챙겨놨는데 왜 하나밖에 없지? 어? 어? 내 지우개 두 개 챙겨놨는데 왜 하나밖에 없지? 어, 아니. 응? 아니, 어다가 2분의 1 람다? 그런 식으로 먹으세요. 자, 얘는 람다 1이라는 값은 2L. 얘는 람다 2라는 값은 얼마? L. L. 얘는 람다 3라는 값이 얼마야? 3분의 1. 3분의 2L이 되지. 일반화 시키면 얘는 람다 n이라는 값은 어때? n분의 2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n분의 2l이 돼. 그렇다면 여기서 람다 n이라는 값은, 자, 다시 쓰면 n분의 2l이 되니까 이 진동수 fn이라는 값은 람다 n분의 v라고 쓸 수 있겠죠? 네. 네? 람다 n분의 v가 돼버리지? 자, 그러면 자, 얘는 2L분의 NV야. 그런데 말이야, 현에 이 현에 질량 밀도를 μ라고 할게. 얘가 뭐래? 질량 밀도 μ. 그것도 그 일반적인 질량 밀도가 아니고 선 질량 밀도야. 단위 길이당 질량이 얼마인가 라는 걸 측정한 값인데, 그 값이 주어지면 속도가 다음과 같이 쓰여질 수 있어. 2L분의 N 곱하기 루트 μ분의 t라고 씁니다. 어, 처음 보는 식이지? 네. 이 식을 잠시 후에 만들어보자. 지금 만들까? 아니요. 아니요, 이따가. 지금 만들고 이 식을 해석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줄에서의 파동의 속도를 보자. 너무 재밌다. 진짜 너무 재밌다. 속력이라고 쓰자. 줄에서의 파동의 속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주모도 저 학식수 다 먹고 나서 이따가 한 15분, 20분 남았을 때 원래 했다가 속력을 바꾼 거예요.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럴 것 같은데. 어? 자, 그러면 줄에서의 파동의 속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 여기 큰 펄스가 있다라고 할게. 펄스가 지나가고 있어. 계속 삑사리 하는 게 중모냐? 얘는 선 질량 밀도가 뮤예요. 예를 들어 1m 짜라서 질량을 측정해 보는 거야. 그건 측정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단위 길이당 질량을 뮤라고 썼어. 보통은 람다라고 쓰는데 이 파동에서는 람다가 기호가 어떻게 되니? 겹친단 말이야. 그래서 람다 여기서는 안 써. 그래서 선 질량 밀도를 μ로 바꿔 쓰는 거야.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중심부에 대해서 얘를 접하는 큰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자. 원이요? 네. 대충 원이야. 자, 그래서 원이라고 하자. 이 원의 반지름을 얼마라고 할까? R. 라지 R이라고 할게. 이때 파동은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 V. V라는 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해. 이때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조금 잘라보기로 했어. 요렇게. 같은 길이만큼 요렇게 잘라봤어. 이때 얘가 갖는 이 반각을 세타, 여기도 세타라고 하자. 오케이? 양쪽을 세타라고 했어.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길이는 얼마가 되지?
요 길이는 얼마지? 이게 돼 버리겠지. 응? 왜 그래? 했었어. 어? 왜 r 곱하기 2 세트 하지? 근데 부채 꼴 관계 모르냐? 네? 네? 부채 꼴 관계 몰라? 그 네. 뭐예요? 그게 뭐지? 걔 어이없네. 걔 뭐? 그런 게 있었어? 나 왜 진짜 모르냐? 아, 잠시만. S는 얼마야? 몰라요. 에? 세트 곱하기 1? S는 얼마야? 어. 했어. 했다고요? 응. 진짜요? 1층, 아, 3층 1권 할 때 했어. 아, 1층. 아,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상관, 상관. 모르는데. 아니, 한참 안 다음에 했어. 증명. 종이야. 종이요? 응. 비례한다. 3개 써주세요. 진짜 개 어이없다. 4개. 아니 왜요? 눈색이잖아. 이거잖아. 처음 들어보는 눈색이 없어요 저런 걸. 진짜 뭐 진짜 안 보여. 니네 수학생은 라디안 안 배웠어? 배웠어요. 호도법이잖아 호도법. 안 배웠어. 대충은 안 배웠대. 호도법을 안 배웠다고? 대충은 배웠지 정확히 안 배웠어. 배웠잖아. 배웠다고요? 호도법 배웠대는데. 아니 무슨 씨. 그거밖에 몰라요. 호도법을 안 했다고? 네. 내 수학 선생님은 다 물어본다? 네. 2학년 과정에서 호도법 몰랐다는 애들이 니들이 처음이거든? 2학년? 네. 2학년. 1학년 때 하는 건데 호도법을. 고등학교 호도법. 고등학교 2학년 때면서 뭐 자, 그러면 이 호도법을 정리해서 시우가 다음 시간에 발표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반지름 곱하기 순서가 이거야. 아, 쌤, 근데 센터가 그 진짜 각도예요? 어. 진짜. 근데 각도인데 라디안 각이지. 그래서 호도법의 정의를 네가 찾아오란 말이야. 다음 시간에 발표 수업해요. 어? 시우의 발표력을 한번 보자. 자, 어? 시험 끝나면 돼. 자, 또 까먹고 안 외우면 그때 때리자. 아니면 범위 일일노예가 되든가. 와, 그건 좀 너무 그건 좀 뭐라고? 범위의 일일노예. 범위 노예? 어, 때린 대신에 범위가 노예로 부려먹는 거야. 어, 그건 좀 너무 너무 내가. 야, 같은데. 화장실. 그러면 범위의 주인이 되기로 하자. 그것도 싫어요. 범위의 주인. 범위 부렴. 얘가 주인 되면 제가 주인 팰 거예요. 어, 그걸 원하는 거지, 나는. 어? 그걸 원하는 거지. 보복주의. 시호 알겠니? 보복주의. 시험 끝나고 딱 발표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왔으면은 시우의 주인이 되는 거야, 하루 주인. 아, 시우가 아니? 시우가 범위의 하루 주인 되는 거야. 와, 나 행복할 거야. 범위 되게 행복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이때 질량 m은 얼마가 되니? 단위 길이당 질량이 뮤야. 이만큼의 길이의 질량은 얼마가 돼? 뮤 곱하기 2 얼 세타가 전체 질량이 된 거야. 자, 이때 얘에게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백목을 보았니? 없네. 자,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접선 방향으로 줄이 당기지. 네. T라는 힘이 있어. 얘도 접선 방향으로 줄이 당긴단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요 수평 방향에 힘이 존재할 것이고
또 연직 방향 힘이 이렇게 존재하겠지. 네. 이 힘은 얼마가 돼? T 코사인 세타 내 두 녀석이 같지. 네. 내려오는 힘은 얼마야? T 사인 세타야. 얘도 T 사인 세타라는 힘을 받아 내려오겠지. 그러면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얘는 ET 사인 세타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MA야. 근데 운동 방향의 수직한 힘은 물체를 무슨 운동 시켜주지? 운동 방향의 수직하게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원운동하지. 근사적으로 원운동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무슨 힘이 작용하지? 90력. 그럼 구심가속도가 얼마야? R분의 V제곱. 그렇지. R분의 V제곱이지. 가속도니까. R분의 V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린 거야. 여기서 세타가 무지무지 작을 때는 자 사인 세타는 근사적으로 뭐가 돼버립니까? 0. 세타가 돼버립니다. 이걸 작은 각 근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이 T 곱하기 세타는 자, M 대신에 쓰면은 얼마? 뮤 곱하기 E 라디얼 세타 곱하기 R분의 V의 제곱이 된 거지. 그렇다면 R 지워지고 E 지워지고 세타 지워지니까 V 제곱은 얼마가 됐죠? 뮤분의 T예요. 따라서 이 파동의 속도는 얼마라고? 루트 뮤분의 t라는 게 속력이라고 해. 이게 파동의 속력 구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물리 실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의 자 진동수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진동수의 해석을 봅니다. 저쪽 하늘 보니까 번개 치던데. 오늘 밤에 천둥 번개 치면서 비가 온다고 했어요. 10시부터 비 온다고. 10시부터? 아씨 안타깝다. 땡땡이 치고 도망갈까? 어? 좋아요. 니네 수업 아니잖아. 비 오기 전에. 어? 자, 그러면 이 시계 해석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기타나 바이올린 현악기 만져본 사람이 있어요? 아, 어릴 때 애기 기타도 있잖아. 응? 어? 보미하고 도건이는 그런 거 전혀 못 만져봤어? 악기를 만져본 게 단보랑 리코더랑 보컬이나밖에 없어요. 뭐 기타, 바이올린 누 갖고 온 거 한 번도 안 만져봤어? 네. 어? 어릴 때 그 빨간 그 플라스틱 장구 그 기타 못 만져봤어? 네. 그게 뭐예요? 아빠가 사주는 거 있잖아. 그래갖고 딱 메고 쳐봐! 그럼 저 음악이랑 풍선하고 살았는데 그래는 보여. 기꺼드. 어? 근데 이효리 남편 되게 못생겼는데 음악 잘하는데? 어 상순이 박진영도 얼굴 이거 안 되는데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아 키가 작아서 안 되는구나. 자 키요? 어 자, 아 가수 키 있잖아.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 그 기타를 생각하면서 잘 봐. 자, 기타줄이 소리가 잘 안 맞아. 그럼 음을 맞춰줘야 되겠지. 음을 맞춰줄 때 뺑 끝에 조임새가 있단 말이야. 이 조임새를 세게 조여. 뺑뺑해지면 T가 커지지. 소리가 어떻게 되지? 세게 조이면? 띵띵띵띵띵 아다뚱 하고 끊어져. 띵띵띵띵 올라간단 말이야. 진동수가 증가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기타줄 보면 맨 위부터 아래로 가면서 둥둥둥둥둥 튕기면 소리가 점점점 높은 소리가 나와요. 얇은 줄.
그렇지. 굵은 줄에서 얇은 줄로 가고 있어요. 자, 굵은 줄은 질량 밀도가 크기 때문에 진동수가 작아요. 가는 줄은 질량 밀도가 작아서 진동수가 높아요. 높은 소리가 나옵니다. 자, 한편 음을 맞추기 위해서 프렛 부분을 손으로 눌러줍니다. 여기 막대들이 뚜두둑 다리처럼 있어. 걔들을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어떻게 되죠? 길이가 짧아져요. 길이가 짧아지니까 진동수가 어떻게 되지? 올라가요. 띵띵띵띵띵 하고 올라가요. 기타는 그 한마디 한마디마다 반음이 차이나는 거 알고 계시죠? 몰라요. 기타는 거기에 세로줄이 쭉쭉쭉쭉 가서 막대가 달려있잖아. 그지? 그 막대 하나마다 어떻게? 반음씩 차이가 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는다. 가야금이나 검은고도 봐봐. 뚱 튕길 때 누르잖아, 중간에. 네. 누르면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나. 그리고 누르는 정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야금 친 사람들이 외국 현악기 연주자보다 엄청나다는 거야. 왜?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면서 티를 변화시키잖아. 그래서 진동수를 변화시켜준단 말이야. 띵! 눌렀다 뗐다 하면서. 대단한 사람들이지. 물리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한다고? 음악도 잘하고 물리도 잘하고. 그건 아니다. 물리는 좀. 자, 아, 원리를 알고 했으면 괜찮은데 원리 없이 경험의 법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12음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했지 내가? 너는 세종대왕님을 너무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그 세종대왕님이 한 끼라도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드셨대요. 자, 피타고라스가 12음계를 처음 만들었어요. 평균율이라는 걸 정의해서 12음계를 만드신 분이야.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악기라 하더라도 이게 소리로 튕겨주는 이 속도를 무지 빠르게 해요. 그럼 같은 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음에서 두 배, 세 배 음이 나오게 되는 거야. 사람의 손 갖고 세 배 음은 힘들고요. 두 배 음까지는 내더라. 무슨 얘기야? 연주하는 주법에 따라 손을 사용하지 않고 손 끝에 피크를 입혀요. 피크라는 걸 쥐고서는 치면 이게 플라틱으로 되어 있거든. 줄을 더 빠르게 진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크를 진짜 세게 두들기면은 진동수가 두 배가 돼요. 진동수가 두 배가 되면 한 옥타브 높은 음을 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장치가 있다. 그 다음에 현악기들도 보면 생긴 쌍판때기들이 작은 역에서 점점 커지잖아. 가장 작은 게 뭐지? 바이올린. 그 다음에? 우크렐레. 아, 첼로. 더블베이스. 비올라. 그 다음에 첼로. 그 다음에? 더블베이스. 그 다음에? 컨트라베이스. 그래서 악기가 커질수록 얘네들은 저음이 나옵니다. 오케이? 레코더도 똑같아. 리코더도 크기가 짧고 긴 녀석에 따라서 진동수가 달라. 음역대가 다르단 말이야. 자, 북도 마찬가지지. 작은 북은 높은 소리 나 따따따따따. 근데 큰 북은 둥둥 낮은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곽 탐구 예시 하나 해드릴까? 탐구 예시 하나 드릴게. 학교 가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판때기가 저울처럼 돼 있는데 밑에 장치에 레버가 있어. 전원을 넣어주면 얘가 진동수대로 얘를 진동시켜줘. 오케이? 얘를 진동시켜준단 말이야. 아니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핸드폰에 지난번에 선생님이 진동수 발생기 있었잖아.
얘네들을 활용해 줄 수 있어. 얘네들을 올려놓고 스피커 위에 좀 빳빳하지만 하얀 종이를 깔아둬봐. 아마 될 것 같아, 선생님 예측에는. 근데 내가 진동수를 마음대로 조절해 줄 수 있잖아. 그럼 그 판때기가 갖는 고유 진동수가 있을 거야. 그 판때기가 갖는 고유 진동수가 있을 텐데 그 위에 모래 같은 녀석을 쫙 깔아놔. 철가루나 모래를 깔아놔. 너무 많이 말고 조금만. 그때 우리 정상파에서는 이곳이 이름이 뭐였지? 마디지. 마디에서는 매질이 진동이 안 해? 안 하니까 이쪽으로 뭐가 모여드니? 좀 전에 올려놓은 모래. 아, 모래면 또 핸드폰 들어오지면 기분 나쁘니까. 왜 조 같은 거 있잖아, 곡식 중에. 조? 조. 그걸로 밥 지으면 족밥이잖아. 그래서 그 조 같은 아주 좁쌀 그걸 갖다 놓고 얘 진동을 시키면요, 얘네들이 어떤 진동에 따라서 특별한 모양을 갖게 될 거야. 아, 그거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거 유튜브 한번 찾아봐. 그거 핸드폰 갖고도 될 것 같아. 진동수를 좀씩 올리면서 한번 실험을 해봐봐. 선생님 이건 안 해보고 있는 기존의 장치 갖고 해봤는데 얘도 될 것 같아. 스피커 같은 거 되잖아요. 어? 스피커 되는데 진동수를 내 맘대로 못 바꾸잖아. 잠깐만, 되나 안 되나 보자. 모래, 빨리 내 뒤에 모래. 진동수가 너무 높지 않은 범위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될 것 같아. 응? 그거 봐, 저 자식이요. 고함이 꺼질 것 같아? 긴장해서 그래. 제일 긴장했던 사람이 쉬울 것 같은데. 한 달 뒤에 수업 들어서 발표했어. 됩니다. 됩니다. 돼요? 대표. 빨리 나와서 대표 한번 만져봐. 범위. 종이를 만져봐봐, 종이. 좋네. 아니, 살짝 이렇게 돼봐, 종이는. 진동 되지? 네. 가능할 것 같아. 아니면 스피커 집에 따로 있는 분들은 이거 스피커 연결해 쓸 수 있잖아. 응? 이 새끼 계속 움직이네? 어플 껐는데? 저 괴롭히고 싶지? 저렇게 마려운 상태에서 약 4시간 정도 참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줄에 의한 정상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상파 2를 한번 살펴보자. 쟤 저러다 갑자기 막 뛰어나간다? 나한테 묻지도 않고. 자, 두 번째 정상파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자, 두 번째 정상파를 얘기해 보자. 자, 그러면 정상파 첫 번째 이야기, 양 끝이 열린 관의 진동을 한번 보자. 양끝이 열린 관에서의 진동 얘기를 보자. 이거를 개관 진동이라고 해요. 개관 진동이라고 한다. 양끝이 열린 관의 진동이야. 자, 얘는 이렇게 한번 볼까? 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는 사실
자, 공기 진동이 있기 때문에 음파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 종파야. 종파인데 횡파처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 오케이? 횡파처럼 표현합니다. 그럼 양 끝은 뭐가 되지? 공기 진동이 자유로워. 공기 진동이 자유로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배를 갖게 되겠지. 자, 길이가 L인 뒤쪽도 역시 배를 갖게 된다. 그럼 이 사이에 뭐가 하나 있어야 돼? 마디가 하나 있어야 돼. 마디가 하나 있으면 얘는 어떻게 나타나지? 이렇게 나타나겠지. 이해해요? 오케이? 이게 가장 기본 모습이야. 기본 진동이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진동 모습을 보고자 해요. 그 다음 진동 모습을 봐야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생긴 거지? 뭐가 하나 더 생겼니? 마디가 하나 더 생긴 거지? 그래서 모습이 어떻게? 배, 마디 배, 마디 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 모습은 위에 있는 녀석의 모습의 몇 배 모습이지? 두 배. 그래서 두 배 진동이야. 응? 자, 그 다음 진동 모습을 살펴보자. 이번에는 마디가 하나 더 생겨야 되겠다. 자, 그래서 진동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자, 얘는 몇 개가 있지? 몇 배 진동이 되는 거야? 세 배 진동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L 속에 얼마가 들어있는 거야? 2분의 람다 1이 있는 거지. 얘는 L 속에 얼마가 있지? 람다 2. 얘는 L 속에 얼마가 있어? 자, 얘는 2분의 3 람다 3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람다 1이란 녀석은 얼마가 되지? 2L. 람다 2는 L. 람다 3는 3분의 2L이 돼버렸대요. 따라서 람다 n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n분의 2l이야. 똑같네. 자, 근데 다른 게 좀 있어. 그럼 얘의 진동수 fn은 어떻게 나타나지? 람다 n분의 9이라고 하지. 자, 이때 람다 n이라는 값은 뭐가 돼버립니까? 람다 n이라는 값? 이 값이잖아. 2l분의 n 곱하기 v야. 여기서 V는 얼마가 되냐면 얘를 써야 돼. 얘를 써서 나타낸다. 오케이? 어? 뭐라고? 왜 V가 음속이냐? 소리니까. 공기 진동이니까. 공기 진동이 음파를 주잖아. 어? 이 현의 속력은 소리하고 또 상관이 없다. 현을 뚫기면 소리가 들리잖아. 근데 그치? 어? 안 들려? 현이 띵하고 진동하면 우리 기타 같은데 소리가 들리잖아.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이 현의 속력의 소리하고 같아 틀려? 달라. 어? 현의 속력하고 달라. 현에서의 소리 속력하고. 이건 현에서의 소리 속력이고요. 누가 같냐면 공기가 진동하는 진동수와 현의 진동수가 같아. 그걸 공명이라고 해. 공명구조. 응? 그래서 얘가 소리 진동수가 현의 진동수와 같아지니까 그날의 온도를 알면 소리를 알겠지. 아, 소리의 속력을 알겠지. 그 속력을 이용해서 진동수로 파장 같은 걸 구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현의 파장과 소리에서의 파장이 달라. 오케이? 아, 요즘은 이제 이런 시험이 거의 없어져서 옛날에
우리 올림피아드 준비하고 그럴 때는 그런 실험이 있었거든. 그런 시험들이. 응? 근데 물리 올림피아드가 어떤 시험에도 적용이 안 돼 버리니까 요즘은 얘네들을 권해 주질 않아.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없다. 자, 그러면 요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두 번째 정상파 얘기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런 걸 한번 보자. 한쪽 끝이 닫힌 관에서 만들어지는 정상파를 보자. 한쪽 끝이 닫힌 관에서 한쪽 끝이 닫힌 관에서 만들어지는 정상파. 자, 한쪽 끝이 닫힌 자, 이 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폐관진동이라고 해. 자,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길이가 L이야. 이 끝에서는 공기진동이 자유로울까 자유롭지 못할까? 자유롭지 못하지. 뭘 가죠? 마, 비를 갖게 돼. 자, 이쪽은 끝이 어떻게 돼 있어? 자유롭지. 그래서 뭘 갖게 돼? 배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해. 자, 이때 마디에서 배까지의 길이가 L이었던 거지. 이렇게 나타나는 이게 진동이 가장 기본적인 진동이야. 그래서 무슨 진동? 기본 진동이라고 해. 기본 진동. 자, 시우차냐? 디즈니랜드? 일본과 미국에는 디즈니랜드가 있지. 장군에는 디즈니랜드가 있는 거 아니? 응? 선생님, 두쪽 다 막히면 어떻게 돼요? 어? 두쪽 다 막히면 조용한 방. 그러면 이렇게 돼 있대. 자, 그럼 여기에 반드시 마디를 가져야 되고 여기에 배를 가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마디 하나 중간에 더 생겨야 되겠지. 그래서 어떤 모습이 돼버립니까? 이런 모습이 돼버렸어. 저는 어떤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물고기. 자, 얘는 첫 번째 모습의 몇 개 모습이지? 세 개 모습이지. 세 개네. 세 배지. 세 개네. 왜 세 개지? 세 개. 저 세 개가 어찌라는 말이잖아. 나는 그렇지. 하나 둘이고 하나 둘이고 이렇게지. 이렇게. 쟤는 근데 충청도 아저씨 같아. 말하는 게. 분명히 나랑 건데. 내가 그렇게 하디? 응? 자, 그러면 이 다음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자, 이 다음 모습은 자, 마디가 하나 더 생겨야 되겠죠? 네. 마디 하나 더 생겨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저거를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몇 배 모습이야?
다섯 배 모스. 누가 얘기해 소스라고? 벌써 진동이겠지. 벌써 진동? 저 하회탈 닮지 않았니? 지모 하회탈. 하회탈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안동 하회탈 같아. 안동이 어디예요? 어? 동네 이름이에요? 어? 안동이 무슨 이름이냐고? 동네 이름이에요? 안동이니까 동네 이름이 아니야. 안동. 아씨. 지금 제가 일본이 어디 있는지 몰랐었지? 안동이 일본에 있어. 동해 서해 이거 몰랐지? 동해 서해를 몰라. 동서남북 몰랐잖아 지난번에. 남서는 몰라요. 어? 남북은 알아? 웨스트랑 이스트 아니야? 동이 이스트고 서가 웨스트고. 아 그거 몰라. 어 북이 널스 널스가 널스고 남이 사우스 남인 걸 알아. 그럼 모르면 안 되지. 너 유스 스펠링이 어떻게 돼? N-E-W-S 이거 성수들이 알려줘. 왜 이게 N-E-W-S인지 알아? 아 새로운 소식들이어서. 어 새로운 소식들이야. 뉴스로 미치? 북서 북동서 나온다. 그래서 뉴스야. 북동서 북동서는 여기 어? 몰랐어? 네. 어우 똥멍청이라. 이게 뉴스야. 뉴에다가 S 붙인 거야 이제 단순. 아니 그 새로운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동네 방네 것들을 뉴스라고 한 거야. 자, 얘는 L 속에 얼마가 들었지? 4분의 람다 1 들었어, 그치? 얘는 L 속에 얼마가 들었니? 4분의 3 람다 3이라고 써줄게, 깔맞춤. 오케이? 깔맞춤 해줬어. 그러면 L이란 녀석이 얼마가 되지? 4분의 5 람다 5가 됐대. 그럼 람다 1이라는 값은 4L, 람다 2,3이라는 값은 3분의 4L. 오, 깔맞춤이 생긴다, 그지? 네. 5분의 4L. 그러면 일반화시켜서 람다 N이라고 쓰면 얘 뭐가 돼? N분의 4L이지. N분의 4L이 되는데 여기서 N은 조심해줘야 될 게 1, 3, 4, 1, 3, 5, 7, 똔똔똔 홀수만 써준다는 거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렇다면 얘에 대해서 진동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람다 n이라는 값은 n분의 4l이 돼버리니까 fn은 얼마가 되지? 람다 n분의 v가 돼버리겠지. 즉 얘는 얼마가 돼? 4l분의 nv가 됐다라고 해. 오케이?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이것도 소리속력이 되겠지. 똑같아. 어? 두 개 다 살펴보니까 관악기들은 주로 L을 바꿔서 소리를 바꿔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손가락을 떼지. 손가락을 떼면 소리가 길이가 짧아지니까 높은 소리로 가잖아. 왜 근데 반반 떼면 약간 이상한 소리야? 어? 찹소리가. 아, 걔네들이 구멍이 여러 개가 뚫려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미세하게 변화를 시켜주는 것 같아. 그 이유는 열두 음계인데 손가락으로 그걸 다 어떻게 못하잖아. 어? 오징어라면 했겠다. 다리 발이 합쳐갖고 열두 개라. 어? 열 개밖에 없네? 에이씨. 아! 육손이 갖고도 안 되는구나. 밑에도 있어가지고. 젠장. 힘든 일이구나. 자, 그래서 그 반키를 약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반음짜리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자, 관악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옆에 쪽에 기주공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기주가 영어로 뭐야? 기주는? 아, 생각할 수 있어요. 기주라는 게 공기 기둥이란 뜻이야. 아, 기둥 주자. 영어로 뭔지 알아 이거? 에어본, 에어크래프트, 에어본, 에어타워, 에어프리팀. 어, 이거 M N인가니? 아씨. 이거 되니? 아니야. 아니야. 스펠이 까먹었다. 에어 클럽이야. 에어 클럽이야. 아마 C O L O M N이었던 것 같은데. 응? 자, 그래서 이 에어 클럽, 여러분들 클럽이라는 게 세로줄을 뜻하거든. 그래서 이 컬럼이라는 게 기둥이란 뜻으로 쓰여. 그래서 에어 컬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주 공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이 기주 공명 실험은 이런 데서 비롯돼 있어요. 소리 곱셈은 밑에 공명통, 나무 상자가 없으면 소리 진동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 틱 하고 만단 말이야. 그리고 이 상자 크기가 그 진동세에 따라 다 다르게 되어 있어. 오케이? 소리가 진동이 제대로 안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정확하지 않다면. 그래서 이 아이를 써야 되는데 이 소리 곱쇠의 진동수가 대부분 그 뭐니? 쇠에다가 글자 빡빡 찍어 누르는 것처럼 된 걸로 찍어 놨거든, 되게. 근데 가끔가다 라벨로 붙어 있는 아이가 있어. 라벨로. 거기다 메테르치짜리 붙어 있는 아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오래되다 보면 그게 떨어져 나가 없어졌네. 아이고 젠장, 이 새끼가 진동수가 얼마인지 몰라. 그때 어떻게 해줘야 돼? 진동수부터 파악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진동수를 알아낼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떻게 알아냅니까? 오씨. 예? 엥? 에이, 준모 같은 놈. 해필은 중요할 때 부러져 있어. 자, 그러면 기주공명이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여기에 길이가 약 1m 정도 되는 유리관이 있어요. 꽤 굵고 막 이만해. 자, 그리고 아래쪽에 막혀 있어서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이 구멍에다가 고무관으로 연결돼 있어. 보통 맞아. 노란 고무관으로 되어 있어. 왜 노란색이에요? 공장에서 그걸 만들었으니까 노란색이겠지? 고무관이 노란색이지. 고무줄이 아니고 고무관이야. 고무관이에요? 와, 진짜 이거 갖고 세척 만들 생각을 안 해봤네? 이걸 세척 만들어서 엄청 셀 텐데. 그럼 왜? 어? 근데 세총 잘못 만들어 갖고 목표 못 맞히면은 줏대는 거 알지? 경찰이 찾으러 와. 진짜요? 총기 대잡아요? 응응. 비둘기 아니면 돼요? 어? 비둘기요. 비둘기 맞춰도 되는데 못 맞히면 너는 줏댄다니까. 아, 진짜요? 응. 낙관에 떨어져도 그렇게 돼요? 아, 못 맞히면 줏댄다니까. 총기를 대잡아. 맞춰야겠다. 또 그거 만들어 갖고 쐈는데 못 맞춰 갖고 남의 유리창 깨봐. 뉴스에 나가지. 삼산동에 있는 엑스 아파트에서 거실 창으로 쇠구슬이 날아들었습니다. 동네 쪼무레기들이 쓴 새총 같습니다. 기계 사총하러 왔는데 쇠구슬보다 약하겠죠? 어?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수면을 형성하게 되는데 얘를 내리면
이쪽 물도 같이 내려가겠지. 같은 수위가 될 때까지 계속 내려간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 물통 크기가 꽤 커. 이만해. 센으로 돼갖고 그걸 올렸다 내렸다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소리굽쇠를 땅 쳐서 갖다 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틱 소리밖에 안 들린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얘를 이 위에다 올려놔. 올려놓은 다음에 얘를 낮춰봐. 낮췄더니 어느 순간에 띵 소리가 나. 어? 소리가 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진동에 의해서. 그때 소리가 나는 첫 번째 위치가 뭐가 되는 위치지? 마디가 되는 위치야. 한 끝이 열린 관의 진동이, 한 끝이 닫힌 관의 진동이란 말이야. 자, 그때 얘 높이를 재. 아, 그럼 얘는 이 높이를 L1이라고 하면 L1이 파장의 4분의 1이겠네? 저 구조의 힘은 4분의 1이지. 근데 실제로는 진짜 배의 위치는 여기에서 약간 바깥쪽에 있어. 아, 실제 생기는 위치가 거기서 생겨. 이 길이가 책마다 좀 달라.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는데 이게 약 0.6얼 또는 어떤 책은 0.65얼 선생님 본 또 다른 책은 0.63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굳이 그런 오차에 의존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지? 얘를 더 낮춰. 더 낮추면 어딘가에 또다시 소리가 어때? 더 크게 진동하는 때를 관찰해 줄 수가 있어.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지? 배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지. 자, 이때 아, 소리는 똑같아. 자, 이때 얘가 갖는 L2를 보자는 얘기야. 이걸 이용하면 L2 빼기 L1이 뭐가 되는 거지? 파장의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렇다면 파장이 얼마가 돼? 두 배의 L2 마이너스 L1이 됐어. 그럼 이 소리 굽쇠의 진동수 그날의 온도를 측정하면 속력을 알 수 있겠지. 맞아? 온도 측정하면 속력을 알 수 있어서 얘는 람다분의 V, 즉 얘는 2 곱하기 L2 마이너스 L1분의 331.5 더하기 0.6T를 써서 진동수를 알아낼 수가 있대. 그래서 그 소리굽쇠의 진동수가 얼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이 정상파를 아까 실험 과제를 이용하면 누구에 대한 정상파로 만들어줄 수 있어? 누구에 대한 정상파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타기에 대한 정상파가 되는 거야. 아까 판에다 놓으면 그게 북의 원리가 되는 거야. 북에서의 정상파야. 요거 인터넷 찾아보면 요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 그거 보면 진짜 골 때리게 재미있는데. 그 자료를 비교해갖고 진동수를 얼마 해갖고 어떤 판때기도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해갖고 비교해갖고 그 자료하고 비교하는 모습에서 이 정상파 등을 이용해서 우리는 악기를 만들고 있다. 특히 영재학교 중에 인천과학예술학교하고 그 다음에 세종과학예술학교는 모두 과학예술 영재학교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융합해서 자기 수학과학 주제로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아. 예술이 왜 붙어요? 졸업하기 전까지 1인 1학기 완벽하게 다뤄야 돼요. 근데 악기 선택은 자유리야. 악기 하나 잘해. 그래서 실제로 판소리 하는 애들도 있대. 판소리 하는 이유가 아주 간단하던데 토요일날 판소리 배운다고 집으로 귀휴하는 거야. 집으로 일단 가. 판소리 수강회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갔다가 학원 수업까지 다 듣고 일요일날 저녁 때 가더라고. 심벌집 배워야죠. 쉴 것 같은데. 근데 쉬우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아직 다 배웠어요. 그래서
뭐를? 저요? 바이올린 듣더라고요. 바이올린도 팔 짧아갖고 이게 안 닿잖아, 끝에. 아, 좀 어렸을 때 안 했는데, 다요. 아, 아직도 그럼 2분의 1짜리 쓴 거야? 아니죠. 했어요. 어? 했어요. 다 해봤어요. 아, 아주 어릴 때 했으면 4분의 1이나 2분의 1짜리 했을 것 같은데? 네, 좀 짧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아니지. 그 다음에 또 뭐 해봤어? 첼로도 이게 안 닿잖아, 우리. 첼로 안 했어요. 피아노도 안 닿, 이거 안 되잖아. 아이, 팔 짧아. 아니, 한 옥타브 안 쳐지잖아. 손도 작아갖고. 쳐져요. 응? 저 도부터 4까지 쳐져요. 그 다음에 드럼은 아예 못 하잖아. 아니, 드럼은 안 해. 여기 이걸 안 되잖아, 이게 아무리 해도. 아, 그거 좀 강의 뜨시면 돼요. 막대 막 이만한 거 쓰기 전에는. 응? 아니, 아무것도. 쉬는 좀 힘들긴 하겠다. 사실은 뭔 상관이야, 팔 짧은 게. 어? 비례해, 대부분. 대부분 비례해. 주모 봐, 키 크니까 팔 겁내 길지. 아, 그 얘기 들었다, 시우야. 내 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내 키라고. 이게 제 키라고요? 어. 너무 작은데요? 이게 너무 작은데요? 샌도 그래요? 어. 선생님도 짧잖아. 저거 제발 준모. 오, 겁내 길잖아. 그럼 진짜 키가 이게? 도건이도 길잖아.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이제 키가 그만큼. 150? 네? 150? 150? 아, 그게 이제 너 키야. 와, 선생님 팔이 길어지면 키가 크는 거예요? 키가 크면 팔이 길어지는 거예요? 키가 큰 애들이 팔이 길더라. 자, 소리의 공명이라는 현상에 대해 살펴보자. 공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공진이라고도 해. 진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리가 공명이 되는 거야. 공명하면 같이 운다. 공진하면 같이 진동한다. 영어 이름은 레조넌스, 똑같아요. 어. 자, 공명이란 외부에, 자, 물체의 외부에서 준 진동이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와 일치하게 되면 진동이 점점 커져서 파동의 진폭이 커지는 현상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공명을 주는 공진이란 현상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시우를 근에 앉혀놓고 쭉 들었다 그냥 놔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될까? 진폭이 작아지지. 왜? 공기 저항 등이 있어서. 시우는 생긴 거에 비해서 표면적이 넓잖아. 그지? 어? 다 횡단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오랫동안 진동 못하고 바로 서버릴 거야. 어? 제역이나 준모 같은 경우에는 횡단 면적이 좁아갖고 상당히 오랫동안 진동할 것 같아. 자, 그때. 근혜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때, 어? 근혜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범위 경우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아예 안 타고. 아. 자. 저런 대화법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무슨 대화법? 자기만 엄청 늘어져서 자기 계속 빠져나가는. 선생님 안 타? 끊어질까봐 아예? 그러니까 저도 안 타는데요. 그니까 제 말하면 이제 뭐 문을 빠져나가 버리고 저도 안 타는데요. 선생님 물놀이공원 얘기해줬니 옛날에? 아니요, 안 갔어요. 옛날에 물놀이공원에 갔어. 물놀이공원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슬라이더가 있더라고. 근데 슬라이더 입구에 써놨어. 75km 이상 올라가지 마세요. 이 올라가는데요? 근데 그냥 아닌 척하고 튜브 메고 올라갔지. 근데 아, 왜 올라가지 말았는지를 그날 알게 됐어. 타보니까 알겠더라. 아니야, 이나 아니야, 앞으로 안 가. 쭉 내려오면 밑에 풀이 있잖아. 네. 풀이 제법 깊어. 1m 한 20 정도 돼. 그래갖고 풀이 있는데 여기 출구가 있잖아. 튜브 타고 내려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퉁퉁퉁퉁 하고 간단 말이야. 잘한다, 잘한다. 근데 선생님이 딱 내려갔더니 갑자기 퉁 이렇게 나가더라고. 그래갖고 아 타지 말라는구나. 그래갖고 한번 다시 도전해봤어. 아 근데 왜 저렇게 말하는지. 이번에는 터보를 타봤어. 터보는 뭐냐면 튜브 없이 나만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내려가는 거야. 그래갖고 튜브를 타고 딱 왔는데 보통 사람들은 쭉 와서 풍 이렇게 나와.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나왔을까? 에이씨. 선생님은 어떻게 나왔을까? 이 다음부터 다시는 안 타게 됐는데 선생님은 쭉 오더니 딱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다시는 안 타. 봄이야? 어? 옛날에만 탔어야 했는데. 좀 어릴 때 탔어야 돼. 좀 더 어릴 때. 어릴 때 탔었어요. 그치. 지금은 이제 안 돼. 그럼 봄이 너도 이렇게 돼. 봄이야 너도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안 돼. 네. 경험담. 경험해 보니까 아 타면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자 공명 공진이란 현상에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자. 그네가 있었잖아. 시우 탔더니 금세 멈춰 버렸어. 이때 계속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지? 밀어줘야지. 누군가 뒤에서 밀어줘야 돼. 근데 가끔가다 짜증날 때 있다. 아니?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잘 맞춰서 밀어야 되는데 아무 때나 막 밀면 그냥 그네가 지랄하다 서버리잖아. 그치? 막 엉망진창 진동을 하다 서버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밀어주는 진동수와 그네의 고유 진동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응? 자, 예를 들어서 범위가 탔을 때하고 시우가 탔을 때 어떤 경우에 더 빠르게 밀어줘야 할까? 제가... 자, 실에 의한 주기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이야. 그 상관이 없어. 둘이 똑같대. 근의 특성이야. 단 둘 다 질점이 똑같다라는 가정하에서 질량 중심 똑같다는 가정에서 똑같아.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 진동수가 잘 맞으면 어떻게 되니? 그네가 왁왁 진폭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야. 이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현상을 공명이라고 해. 오케이? 이걸 공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리에서의 공명 얘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악기에서의 공명. 악기는 악기의 원음과 공명하여 소리를 크게 하는 부분, 공명 장치로 구성이 되어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든다. 관악기, 관 내부에 공기의 공명을 이용한다. 한쪽이 막힌 관악기는 기본음과 기본음의 홀수배 진동수의 소리를 내고 양쪽이 열린 관악기는 기본음과 기본음의 진동수 기본음의 정수배 진동수의 소리를 낸다. 자, 한편 현악기 줄의 공명을 이용하여 기본음과 그 정수배 진동수의 소리를 발생시켜 준다. 타악기 판의 공명을 이용하여 진동 형태가 복잡하고 악기가 클수록 낮은 소리를 내는 특성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악기는 크기가 작을수록 다 낮은 소리가 나옵니다. 어? 양 끝이 열린 관의 진동 대표적인 거. 혹시 팬플루트 본 적 있니? 네? 팬플루트. 관이 이렇게 돼갖고 호호호호 부는 거. 아, 이제 알겠다. 하모니카 아니야? 하모니카 말고 관이 이렇게 됐어. 근데 길이가 달라. 아, 그래서 호호호 부는 거. 아, 오늘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 팬플루트라고 하는데 그게 양 끝이 열린 관의 대표적인 현상이 그 악기가 되겠네. 어? 오케이? 자. 보통 우리 소리의 진동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관의 길이만 잘 정하면은 우리 악기도 만들어줄 수 있어. 한번 해봐봐. 뭘 해보니? 우리 기본 진동수가 밑에 주어져 있잖아, 이렇게.
그치? 261, 277, 293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 어? 그때 나타나는 관의 길이 2분의 1 파장만큼을 만들어주면 되거든. 오케이? 양끝이 열린 관이니까 배에서 배까지 기본음만 나오게 해주면 되거든. 그럼 요거를 센티미터로 다 잘라. 어, 이거 관 뭐 갖고 해도 될까? 빨대. 빨대 갖고 해도 될 것 같아. 빨대 갖고도 잘하면 소리가 나올 것 같거든. 그래갖고 요 파장수 진동수 갖고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를 예를 들어서 그냥 비슷하게 음만 맞으면 되니까 우리 오늘의 온도가 약 20도 정도 된다라고 하면 소리 진동수 20만큼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소리 속력이 얼마가 될까? 잠깐만. 331.45 곱하기 더하기 0.6 곱하기 20. 아이쿠, 아 지웠어 씨. 이게 343.45. 이게 소리의 속력이거든. 그러면 자, 여기 도음이 얼마가 되지? 아랫도가 261이잖아. 그치? 네. 그럼 나누기 261 하게 되면 이 길이가 얼마가 돼버리니? 아우 젠장. 미안해. 파장이니까 2점 곱하기 2야. 곱하기 2. 그러면 얘가 2.63cm를 자르면은 그게 도움이 되는 거야. 어, 근데 너무 짧은데? 아우씨, 미터야, 미터. 이게 26.3cm. 그럼 도가 형성이 되지는 거야. 그러면 한 요 정도 길이. 그 다음에 요거 맞게 딱 해놓은 다음에 연결하고 불어보면 어, 소리가 제법 괜찮을 것 같아. 어? 한 20도 길이. 이것도 탐구. 실험 탐구. 파동 쪽이 할 게 더럽게 많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자 부분을 볼 수 있다.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 응? 계산만 해주면 되잖아, 그지? 그지, 그지? 어, 길이가 반파장만큼 돼야 돼. 길이가 반파장. 어, 좀 전에 파장이지. 어, 13cm다. 약 13cm 정도면 되겠다. 잠깐만. 아씨, 파장 계산해봐 봐. 세 개 써야 돼, 세 개. 근데 물화생 정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옛날에 어. 진짜 잘하던 형이 있어. 학교 내신도 전교 1, 2등. 그리고 영재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수행도 했어. 근데 이 친구는 미래의 장래 희망이 곤충학자야. 그래서 자소서 보면은 수학활동 3개, 과학활동 3개가 모두 사슴벌레와 관계돼 있어. 우리 방영법 조사하잖아. 어떤 특별한 개체수의 방영구법을 이용해서 개체수에가 우점종을 잡거든. 그래갖고 수학 주제가 방영구법이야. 다 생물과 관계돼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뭐 이런 거. 아마 걔 수열 그 수학 활동도 피보나치 수열 썼을 걸. 피보나치 수열이 꽃잎나기 얘기할 때 그 피보나치 수열 얘기를 하거든. 자연을 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열이거든. 뭐 다 생물과 관계된 거 하니까 생물 선생님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별로일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좀 편식적인 주제 활동하지 말고 다양하게 물화생 다양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악기에서의 공명이라는 현상을 살펴봤다. 자, 소리 화음 우리 지난번에 한 얘기네, 그지? 진동수 비가 몇 대 몇 대 몇? 4대 5대 6이었니? 3대 4대 5였니? 4대 5대 6. 자, 4대 5대 6이었습니까? 자, 음정.
서로 다른 두 음 사이의 간격으로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의 간격을 음정이라고 한다. 아름다움은 음정이 우리가 얘기하는 화음이지. 그 다음에 파라도 솔시레. 어떤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음악 선생님인데 그 얘기 듣더니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죠? 라고 물어보더라. 그게 어떤 마음? 버금 딸린 마음. 그 다음에 하나가 뭐지? 아씨, 까먹었다. 어떤 마음? 딸린 마음, 버금 딸린 마음이니? 몰라요. 뭐야? 아, 니네 음악 시간에 배우잖아.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자 나타났는데 세 가지 뭐가 됐든 진동수 우리 지난번에 계산해봤을 거야, 그렇지? 그 비가 2에 12분의 아 1대 2의 12분의 4제곱 대 2의 12분의 7제곱이었지. 맞아? 그 비가 존재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게 4대 5대 6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옥타브라는 것은 두 음 사이의 진동수가 1대 2인 두 배만큼에 되는 것을 우리는 한 옥타브라고 얘기하고 자, 또 낮은 도의 경우에는 261Hz고 높은 도의 진동수는 523Hz라고 할 때 두 진동수의 배수가 두 배만큼 차이가 난다. 음계, 어떤 기준음을 으뜸 음으로 시작하여 한 옥타브 안에 일정한 음정으로 음을 차례대로 늘어놨는데 12음계를 얘기하지. 표준이 12음계란 말이야. 도, 도샵, 레, 레샵, 미, 미샵, 파,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 도 이렇게 되는데 한 음계 사이는 2의 12제곱근배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했지. 맞아? 2의 12제곱근배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화음. 높은, 자, 높이가 다른, 자, 두 개 이상의 여러 소리가 만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을 화음이라고 하며 소리의 진동수의 비가 간단한 정수비일 때 화음이 일어나게 된다.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고 그 비가 4대 5대 6이라는 간단한 비만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야. 다른 녀석은 그런 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옆쪽에 피타고라스의 음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서양의 7음계인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것은 피타고라스에서 만들어졌다. 피타고라스는 재질과 장력이 같은 두 줄이 있을 때 10cm의 줄과 20cm의 줄이 동시에 울리면 가장 잘 어울리는 음정이 됐고 20cm 줄과 30cm의 줄의 경우에는 두 번째 잘 울리는 음정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두 음이 진동수의 비가 1대 2, 2대 3과 같은 간단한 정수배일 때 가장 간단한 음정이 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정이 된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울림통, 공명장치지. 현의 진동이나 관의 진동을 가장 잘 울리게 해주는 울림통이 있다. 자, 국제 표준 음계는 평균율이라 하는데 라음, 표준 라음인데 440Hz짜리야. 라음에 해당하는 진동수인 440Hz인 표준 진동수로 하여 한 옥타브에 12개의 반음으로 일정하게 나누는 평균율을 사용한다. 한 옥타브에 전체의 진동수의 차이가 2배이고 각 단계별 진동수 차이는 자 1.06배에 해당한다. 2의 12제곱근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아요. 풀어가지고 오십시오. 다음 주부터 내시다시.